섹스가 인생을 망친다. 빈스 맥맨이 섹스 성추문으로 몇십 년간 자기가 이끌어온 WWE에서 물러났습니다. 공식적으로 빈스 맥맨이 물러나고요. 현재 인터림 임시로 스테파니 맥맨 딸이죠. 얼마 전 CBO 최고 브랜드 오피서에서 물러난 스테파니가 다시 이번에는 체어 우먼 CEO로 직위를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딸이 대신 나온 건데, 뭐 일단은 얘는 명목이고, 일단은 니카니, 우리의 니카니 뭔가 또 찬탈하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 스테파니는 명목상 이렇게 있고, 뭐 빈스는 뭐 계속 각본 진에는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.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, 뭐 이게 얼마 전에 한 2, 3일 전에 여기 이제 성추문이 나왔었죠. 성추문이 아니라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스 맥맨과 뭐 린다 맥맨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별거 상태였고, 그리고 WWE 직원과 불륜 상태였고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사 팀장인 존 로니, 인사 부사장인 존 로리나이티스, 존 시나의 장인이 될 수도 있었던, 실제로는 대니얼 브라이언의 장인이죠. 왜냐하면 브리벨라의 마누라, 브리벨라의 엄마와 세장가를 들었기 때문에, 아무튼 이 둘이 연관이 돼 있다 해서. 뭐 레메단넷을 보시면 뭐 한국으로 볼 수 있는데요.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WWE 이사회가 WWE 회장 겸 CEO인 빈스 맥맨이 불륜 관계에 있던 전 직원에게 퇴사 후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달러, 38억 원을 지급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. 보도에 따르면 합의문에서는 19년 법률 보조원으로 고용된 여직원과 빈스의 관계를 발생하는 것을 NDA 계약이죠. 이걸 맺었는데, 여기에 존 로리나이티스도 여기에 얘도 뭔가 했나봐. 추문에 포함되어 비위를 덮기 위한 비밀 유지 계약.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존 로리나이티스의 조수에서 책임자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. 이 불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. 여기서 뭐 나이아 잭스가 예전에 이런 의미심장한 트윗을 날렸는데, 특정 고위직은 자신의 왜곡된 방식을, 뭐 이게 몸을 팔아서 위에 올라갔다, 응? 뭐 요런 트위터 메시지를 남겼는데, 일단은 존 로리나이티스도 그렇고, 예전에 안 앤더슨도 뭐 여자 그 디비전 인사 쪽에서 자기한테 뭐 성상남이라던가 오랄이라던가 이런 걸 뭐 요구했다는 뭐 썰도 있었고, 아무튼 뭐 아무래도 이게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단체다 보니까, 업계다 보니까 이런 일이 뭐 빈번하게 이렇게 거시기 했는데, 이제는 이제 수면 위로, 그리고 여기에 또 지금 ESG 경영,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되고, 요런 또 특히나 이 뭐 거버넌스, 이 지배 구조도 지금 뭐 워낙 이제 이 가족 경영이니까 여기에 뭔가 굉장히 또 주주라던가 아니면 뭐 이 연예계에서 이제 초고속으로 사작으로 온 니칸도 계속 뭔가 이 빈스 맥맨 세력을 견제하면서, 특히나 뭐 트리플 H가 병원에 있을 때 그 NXT 이 트리플 H 친 트리플 H 세력을 선수는 물론이고 이런 행정하는 사람도 탁탁탁탁 이게 해고를 해버렸던 걸로 유명한데, 이게 뭔가 뒷선에 이 니칸이 조종한 게 아닐까, 그러니까 파헤친 게 아닐까, 뭐 이런 의심도 해봅니다. 아무튼 빈스 맥맨, 그리고 AEW에서는 제프 하디 음주운전 또 걸렸어요. 아유 이 새끼들. 아무튼 섹스 음주, 아 이거 난리 났습니다 지금.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.